호서 제일 바람에 도착했습니다. 업주사입니다. 업주사. 와, 뭔 거대한 우주선 같네. 오, 여기. 해적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다 등장을 드리겠죠? 자, 해적길을 걷다 보니까 우리가 세신정 나타내는 팻말이 보입니다. 여기서 1.4km가 세신정이 있네요. 아, 세신정이라는 것은 마음심자 다크 셋째가 아닌가. 마음을 바꿔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아, 좋습니다. 그럼 다시 세신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뭐야. 걷다가 지금 문장대 중사자암 복천암은 좌측으로 가면 되고 천왕보 신선대 성구암 관운암 상환암 유로선장은 우측으로 가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가고자 한 데는 관운암입니다. 2km 남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조길. 오늘 목적지 관운암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정자가 세심쟁인가 보죠. 아, 마음을 씻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을 씻는 정자라.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세심정 절구의 유래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절구가 실제로 사용되었던 시기는 13세기에서 14세기로 추정되며 이곳 지형을 이용한 물레방 형태로 곡식을 빻아서 밥과 떡과 곡주가 만들어졌다 한다. 이 절구가 만들어졌던 시기에도 약 400여 개의 작은 암자와 많은 토굴이 있어 성리산의 기름한 기운을 받아 공부하기를 원하는 많은 고승과 도인, 학자들이 이곳에서 적응되는 음식을 먹고 또한 그들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되는데 손님 중에는 아주 특별한 신분도 있어 이곳에서 나라 중대사를 논하다 가는 것이기도 하여 독식은 국가에서 제공되었다고 한다. 현 위치가 지금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문장대 쪽으로 가고 여기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유로선장, 관운암, 경업대 아니구나. 좌측으로 가면 관운암, 경업대, 유로선장, 상구암 갈림길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 은폭동, 폭포, 상환암, 성문, 상구암 갈림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좌측 길로 가겠습니다. 비로산장, 삼광갈림길, 관운암 이렇게 경합대까지 갔다가 다시 하산할 걸로 생각합니다. 좌측 길로 저는 갑니다. 우측길로 가면은 상고암으로 갑니다. 1.1km가 남았네요. 좌측길로 가면 관운암 또 경합대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경합대가 1.5km 남았고 그렇습니다. 자, 경합대 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상고암 쪽으로 갑니다. 자, 우측으로 가면 상고암 쪽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경합대, 관운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는 경합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를 나무로 지탱한 거야? 아니면 그냥 해놓은 거겠지? 나무로 지금 완전히 받쳐놨네? 재밌네. 가소롭네. 가소로워. 정상이지, 정상. 보게 다니는 거 수천 개 있다더만 팔공산 갓바위보다 더 많아. 팔공산 갓바위가 1300 몇 개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것이 금강골 휴게소입니다. 지금 금강골 휴게소에서 올라와서 법정원까지 강남까지 지금 돌계단 시작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돌계단 보이시죠? 돌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아, 드디어 관운암이 200m 아직 안 남았습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문장대 가는 길이고 좌측으로 가면은 관운암이네요. 아, 이 계단을 그냥 올라오는데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아, 정말 되다. 자,
관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천문이 좀 보입니다. 와,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양쪽에 두 기둥이 서 있고 그 사이에 약 한자 정도, 한자 반 정도 되겠네요. 지금 길이 나 있습니다. 돌 사이로. 관세음 보살. 그러면 이제 가는 맛 있겠네요. 아, 지금 여기 관음암에 와 있습니다. 관음암 천문. 천문에 해당되는 데를 지금 와가지고, 야, 이거 돌, 지지주, 천지사문 해당되는, 밥정쟁이 사문에 해당되는 문입니다. 보수집에서 말하는, 천문이 지금 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광명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장군수가 있다는 느낌이네요. 다 모두 말라버린 감이 없네요. 물이 없는 것 같아요. 임경엽 장군이 성계산에 14살부터 조석에서 7년을 관람 은혜대사님께 함께 낮에는 검술 연습하고 밤에는 성계산 60리 일대를 7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심신을 연마하고는 아침에는 장군수에서 아침을 해먹고 힘이 세어져서
이물을 잠근서라, 이물을 잠근서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업 대장군수구나. 임경업 장군이 여기서 수련을 많이 쌓았네요. 한쪽에 물이 다 말랐네. 만남 지금 마지막 돌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 해월드 선생님께서 참여를 했다는데, 문무왕 630몇 년인가? 네, 해월드사 불어 닦았습니다. 아까 저기서 뵈셨는데 저 혼자 주절거리고 있습니다. 혼자 주절거리고 있습니다. 아까 바닐라에서 스님이 주신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남으신 사과 반쪽 드시면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올해로서 봉수한 지 입문한 지 30년째인데 그동안 썼던 책은 다 버리고 봉수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 봉수 핵심 100강이라는 주제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우리 수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포함해서 아홉 분의 스승으로 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잡다한 내용 다 빼버리고 기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고 풍수라면 풍수를 학으로 할 것인지 술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과 술을 같이 겸비할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특히 술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으로 풍수 핵심 100강이라는 주제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108강이 될 수도 있고요. 에 따라서는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